네, 여기서.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밖에서는 안 찍었네. 다시 찍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 반갑습니다. 메인건축개발의 김인철 대표. 메인건축개발의 책임부장 손준서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피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피카로 인사를 드립니다. 도안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외부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이제 세라믹 사이딩 작업이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요. 오늘까지는 이제 하지 작업이라고 각관 틀 작업은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마무리가 됐고. 네. 사이딩은 이제 코노시마 좋은 사이딩으로 또 잡기도 했고요. 하부에 징그레이와 상부에 이제 베이지 색깔이나 아이보리 색깔 라인으로 지금 잡아놨거든요. 슬슬 겉딱지 부분에서는 이제 디자인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온 이유는 오늘 내부 우리 부장님이 이제 오늘부터 네. 이제 착공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네. 내부의 첫 번째 작업 오늘 하실 거는 뭐였죠? 내부 외벽 쪽에 내단열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단열을 그렇게 잡았는데 또 단열을 또 잡아요? 내단열을 좀 해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상의 끝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인 공사가 무섭긴 무서워. 아,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더 해야 돼. 네. 솔직히 내단열 안 잡아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더 좋게. 네,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나는 또 안 내부에다가 또 스티로폼 그냥 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단열재 그냥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걸 안 되고. GCS 보드라는 걸 지금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GCS 보드 아이템은 누가 내셨죠? 저희 대표님께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낸 거 아닙니다. 부장님이 냈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상관없이 열심히 또 현장 작업할 거고요. 오늘 내부 현장 GCS 보드가 어떤 건지도 좀 보여드리고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압축 단열재 라인에서 외부 마감재를 바로 시공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자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단열재가 내부 단열재를 만약에 한다. 네. 일반 집 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내단열 네. 하는 것처럼 네. 바닥이 아닌 벽면에 우리가 뭘 붙이죠? 스트레플이나 뭐 아이스핑크 정도 저희가 붙이고 그렇죠. 네. 단열 효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단열재를 먼저 붙이고 네. 그 다음에 석고보도 또 치부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마감재가 붙을 수 있는 석고보도 치부를 또 잡기는 하는데요. 이 오늘 쓸 자재 같은 경우에는 GCS 보드라고 해가지고 그 자재가 한 번에 마감재까지 겸해서 쓸 수 있는 네. 한 번에 마감재까지 겸해서 쓸 수 있는 자재입니다. 그 자재 설명드리고요. 오늘 내부 작업 어떻게 할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서 보시죠. 네. 오케이. 메인 건축 개발의 김인철 대표 방금 전에 얘기하다가 온 사람이고요. 네, 부장 손준섭입니다. 아, 예, 매일같이 인사는 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밖에서 설명드렸듯이 외관은 이제 완성되고 나서 보여드리기도 할 거고요. 이쪽 현장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 부분이 욕실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히 짱짱하게 각관으로 잡아놓으셨네요. 네. 각관 작업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치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방수석고 치부가 되고요. 이때 하부에 600에서 900 정도는 네. 습이 또 나올 염려 때문에 조적으로 또 마감한 후에 마감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럼 방수합판하고 방수석고까지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같이 들어갑니다. 네. 안에 단열은 혹시? 글라스홀로 단열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내부 벽체인데도 이렇게 단열을 넣어야 돼? 아, 넣어야 됩니다. 요 보이는 면들도 단열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 GCS 네, 보드로. GCS 보드 치부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치부하고 나서 이쁜 사진 또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세상에 이 천장 부분에도 가등급을 또 씌워놨네요. 가등급 지금 습이나 이제 단열 때문에. 예, 다른 분들은 좀 모르는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전원주택, 단독주택 지으시는 많은 이제 공사 시공업체 분들이나 개인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조금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좀 틀리죠. 네.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이건 핸드폰. 아니냐고? 아, 역광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좀 바꿨습니다. 네. 그 단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라는 도시가 몇 계절의 나라죠? 사계절의 나라. 사계절의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하시는 것처럼 시공을 만약에 하신다면 좀 완전 틀린 거예요. 해외에 되게 좋은 공법이 나왔다, 되게 좋은 시설이 나왔다, 뭐 3D 프린터로 이렇게 만드는 거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사계절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살다 보니까 추울 때, 더울 때 중간중간 이렇게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잖아요. 네. 추울 때 더울 때 중간중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외부에서 냉기가 들어오는 것들부터 외부에서 뜨거운 공기 또는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 부분들까지도 다 차단을 해가요. 이 집 안에서만큼의 단열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공사비 때문에 그러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비용 때문에 또 네. 근데 이 부분 잠깐 이 몇 천이나 몇백 아끼셔가지고 집 자체가 달라집니다. 조금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덥고 이러면 안 되는 집이잖아요. 그렇죠. 집이랑 내가 아파트보다는 진짜 좋은 집을 만들어야 되는 게 신축이라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짓고 있어서 부장님의 조언대로 또는 저희 같이 이제 회의 내용대로 내부 단열도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내부 단열에서도 이제 GCS 보드를 써가지고 저희가 마감을 하고 나서도 뭐 일부 부벽면은 또 상을 또 걸어서 또 석고칩을 네. 해서 또 마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디자인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공사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두 달 좀 넘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 내장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내장 들어가는 거는 이제 전적으로 책임 부장님이 이제 손 부장님이 다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 제가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손 부장님께서 이제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올려주실 거니까. 1차적으로 네. 이제 골조에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이 다음부터 이제 부장님 책임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잘못 나오면 부장님 뭐라고 네. 말씀드려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안전하게 하기도 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좀 더 생각을 하려는 업체이니까 구독자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또 한 번씩 더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홍보팀도 다들 고생하고 있고 이제 부장님 제가 이게 네. 너무 길게 하면 또 일 뺏는 시간이니까. 아, 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열심히 일하는 영상으로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요. 저도 나중에 다음에 한 번 더 오고 우리 부장님 계속해서 편집하고 영상 찍는 부분도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증평의 도안이에요. 도안이라는 이 도시에 신축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좀 재미있게 좀 영상 관람을 좀 해주시고 증평 근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나 물어보고 싶은 거나 아니면 조언 듣고 싶으신 거 아니면은 업체를 못 찾으셨던가 뭐 금액이나 다른 부분들도 물어보시고 싶으시면 회사 전화번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도 들어오셔도 되고 회사 네이버에 치셔도 저희 회사는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인건축개발의 김인철 대표 부장 손준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피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피카. 안녕.